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경찰청과 협조로 영동고속도로 여주분기점에서 신갈분기점 41.4km 구간에 버스 전용 차로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하는 후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그럽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 주말부터 영동고속도로 여주에서 신갈분기점 구간에서 버스 전용차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9월 30일까지 말씀하신 바처럼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운영이 가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영동고속도로 시범 운영을 위한 시행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버스 전용 차량이 제가 시작이 된다면은 명절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만 가동이 되게 되는데요. 아.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리고 명절 연휴 기간은요.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그저 시범 운영 기간은 아무래도 이제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네. 적응해야 되는 시간과 그 시행 비비점 보완이 필요한 만큼 네. 이 주로 계도와 안내 위주로 좀 운영이 되겠죠?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반자 색출과 단속보다는 계도와 홍보에 나설 이렇게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터널 입구 전용차로 안내와 또 그 주의 표지를 설치하는 한편 또 터널 내에는 차로 변경 금지 계도 문구와 또 통행 속도를 하향 유도하는 이런 문구들이 표출하게 됩니다. 현재 버스 전용 차로제를 운영하는 곳은요. 경부고속도로 한 곳뿐입니다. 네. 평일에는 한남대교 남단에서 오산 IC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신탄진 IC까지 연장이 되고 있는데요.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로 12인승 이하는 6인 이상이 승차했을 때만 통행을 허용하는 규정은 갖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 저 영동고속도로 이쪽은 그 화물차도 많이 다니고 승용차도 네. 많이 다니는데 계도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예, 늘어나는 대중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 오염을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네. 이게 휴가철을 맞이해서 네. 중부 영동고속도로 공사 구간 전 차로도 통행을 허용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주말 탄력정 공사 진행에 또 추석 연휴 기간 전차로 통행을 이제 개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10월까지 중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12월 완전 마무리 시점을 앞당기기는 좀 어렵겠지만 장기간 통행 차단이 필요한 이 포장이나 또 가드레일 설치 등 이런 주요 공사를 10월 말 완료한다 이런 예정을 밝혔습니다. 네. 일시적인 그 부분 차단이 필요하게 되는 그 잔여 공사는요 연말까지 예정대로 계속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2개 차로 활용이 가능한 11월부터는요 중부 고속도로 호법과 하남 분기점 그리고 영동 고속도로 여주에서 강릉 분기점의 교통 흐름도 좀 더 빨라질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나들이 차량 해소를 위해서 토요일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일요일 인천 방향 편도 2개 차로를 개방하니까 공기 단축이 좀 어려운 거네요. 맞습니다. 그 한국도로공사는 하계 휴가철인 오늘부터요. 8월 15일까지 25일 동안 중부는 호법에서 하남 분기점, 또 영동 방향은 여주에서 강릉 분기점 시설 개량 공사를 중단을 하고 말씀처럼 그 전차로 통행을 허용하게 됩니다. 네. 또한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도 열흘간의 공사 중단을 시켜서 통행 정체를 최소화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도 그 이런 통행량이 늘어나는 주말에는요. 탄력적인 공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마무리도 사실상 버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자들은 교통정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철에서도 끊기지 않는 LTE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네. 휴게소에서도 이런 편익을 누릴 수 있다면서요. 네, 9월부터 지하철로와 또
고속도로 휴게소의 인터넷 속도가 2배에서 3배 정도 빨라지는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동통신 3사와 무료 와이파이 확대 협약을 체결한 한국도로공사는요, 9월부터 통신비 절감 정책 일환으로 휴게소와 가입 통신사에 따른 이용 제한을 완전 해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속도까지 빨라진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코레일도 9월 말부터 수도권 전철에 LTE 기반 무선 인터넷 무료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배에서 3배 정도 속도가 빨라지고요. 또 음영 지역이 준 수도권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9월 말 시행이 되는데요. 네. 2011년 4월 시작된 와이브로 서비스는요, 사용자가 급증되면서 속도 저하와 또 끊기는 현상이 빈번해지기 때문에 이제 4세대 통신 와이파이로 개선이 되는 겁니다. 네. 평균 315만여 명이 경부선 또 경인선을 비롯한 15개 수도권 광역철도 이용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이용객들을 상대로 동영상에 끊기는 문제도 없고 또 쾌적한 인터넷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게 최고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김경배 교통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